저희가 살고 있는 평택은 농업 지역이면서 군사 지역, 그러니까 해군, 공군, 얼마 전에는 용산 미군기지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곳이며, 자동차 산업, 쌍용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 앞으로 120만 평의 땅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인구가 지금 46만에서 그때 되면 86만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택이 고향인 사람보다 타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이 더 많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법을 먼저 공부하는 저희들이 앞으로 평택을 아끼고 사랑하며 공부의 맥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바른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 방법에 대해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JB클럽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JB클럽이 만들어지는 건 우리 정법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법을 듣고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이제 이거 해로 들어와 갖고 같이 뭔가 나누기 위해서 오는 게 그러니까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안 들어오는 데가 JB클럽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사모예요. 정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클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한 10명이라고 봅시다. 10명. 응? 10명에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맨날 이런다고 여기서 죽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10명에서 우리가 이 수를 키워야 돼요. 사람 수부터 키워야 돼.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커도 300명은 돼야 인자역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저마다 소질을 다 키워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 성인들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300명이 모이면 엄청난 에너지 질량이 모여갖고 여기서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 안에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겨요. 300만 딱 돼도 그렇게 돼요. 그럼 300명을 만드는데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똑 바르게 했을 때, 우리가 정성껏 노력을 했을 때 키만 바르게 잡으면 이건 잠깐 일어납니다. 1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명씩만 우리가 정법 강의를 전달하고 가르치자. 그러면 우리가 내 주위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 달 동안에 새로이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또 내가 기본적으로 주위에 이웃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내 주위에 환경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명을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한 두세 명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한 명을 공부시키집니다. 한 명. 두세 명을 노력을 했는데 한 명이 공부가 됐다면 이 나머지는 누적이 돼갖고 다음에 또 공부할 사람들이 돼요. 그럼 한 명을 공부시킨다. 한 달에 내가 열 명이 한 사람 앞에 한 명씩만 공부를 시키면 한 달 지나면 몇 명 됩니까? 20. 이제 한 달이죠. 20명입니다. 20명 가지고 우리가 20명이 모였다는 정법 가족이 지금 좋아서 모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한 달에 또 한 명씩만 우리가 또 작업을 합니다. 이 정법은 우리만 들을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들어야 될 법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거 인자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한 명씩만 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키를 그래 잡으면 한 명씩은 분명히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달째입니다. 몇 명이죠? 딱 두 달 됐는데 40명 돼요. 10명이. 우리 이 원리를 지금 알아야 돼. 정법은 어떻게 퍼져야만 정확하게 퍼지는지 이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럽지 않는 법이다 이 말이죠. 생활 도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어렵다라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들어주고 이걸 한번 같이 들어보자. 다 대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40명이에요. 두 달 채. 이것도 한 달 더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명씩. 40명이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한 명을 내가 공부시키면 몇 명 돼요? 80명이죠.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외로워집니까? 이제부터? 한 곱이 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달에 한 명씩, 우리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명씩 공부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 말이죠. 다른 거를 법을 나누려고 들지 말고, 법은, 우리가 이 강의가 지금 이 유튜브고, 지금 이 뭐, 이 앱이고 다 나와가 있으니까, 듣기만 하면 내 공부는 자제로 돼요. 공부를 아르키려고 들지 마라. 덩신들이다. 듣는 것보다 더 될까봐. 덩신들입니다. 외로우니까 만나면서 차 한잔하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만나는 걸 하는 거지, 공부를 서로 알키려고 들지 마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80명이죠? 석 달이니까. 80명에서 우리가 한 달. 한 명씩만 우리가 정법을 전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자. 정법 전하는 게 지금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넉 달째입니다. 몇 명이에요? 160이죠. 160명 갖고 우리는 즐겁게 지내면서, 한 달에 한 명입니다. 우리 해는 한 달에 한 명을 정법 공부 아르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한 넉 달 동안 한 명을 아르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해놨는데 한 명씩 오더라도 이 아직 누적된 게 있습니다. 이제 몇 달 되면. 이건 한 명씩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 이제 쉬워져요. 석 달만 지나면 우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첫 달에 힘들지. 첫 달도 내가 한 명 공부시키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제? 이제 다섯 달째입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320이에요. 다섯 달째. 그죠? 5개월 됐는데 320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러면 기본이 되죠. 기본. 300명, 그죠? 다섯 달이면 참.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섯 달째 한 달만 더 그렇게 합니다. 몇 명이에요? 이제부터는 이거 엄청납니다. 우리는, 우리 해는, 그죠? 우리 이 정사모는 요것이 근본이다, 지금은. 요걸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게 하는 것만이, 지금은. 여섯 달째가 되니까 몇 명이라 그러세요? 640명이에요. 640명으로 한 달 더 가면 일곱 달째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덟 달째 되면. 나오지, 여기 계산이 지금. 이제 설명이 더 필요 없죠. 여기에서 우리 해는 항상 요걸 지금 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명 공부시키기 운동. 딱 1년만. 그럼 요 아홉 달째 됩니다. 몇 명이에요? 5천 넘어갔습니다. 그죠? 열 달째 되면. 이 장난 아니에요. 11개월 되면요. 12개월 1년 되면. 딱 요래 되는 거예요. 10명이 딱 1년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5만이 넘어갑니다. 요거부터 해야 돼. 여기에 우리 회원이 5만 명이 넘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시장이 오락하면 당장 와야 돼.
이제는 이 시를 간장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도 우리 지금 정사모 이 회원들이 공부도 돼 있고 이런 이념도 가지고 있고 뭔가를 이겨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에 직접 이게 들어가도 되고 시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숫자가 좀 작다? 한 달만 더 우리가 한번 하자. 몇 명이에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1년 딱 지나고 나면요. 인자부터 한 달, 한 달 가는 대로 말이죠. 에? 우리가 100만 되는데 2년 동안 우리가 딱 노력을 하면 신명이 100만 되군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딴 데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아, 정법을 공부하게 하는 데 힘써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뭐가 또 딴 이점들이 이제 잘 보세요.